안녕하세요. 회그린 TV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도 저희가 근무를 해요. 여러분들은 좋은 시간 마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예, 네, 그, 트리스톡삼 다 나갔어요. 백두대엽 다 나갔습니다. 2차 판매 완료. 그러니까 트리스톡삼은, 데드로비움 트리스톡삼은 어차피 이게 7개인가 있었어요. 다 끝났다 이러는데 어제 농장에 한 켠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다섯 벌 보니까 5만 원인데 꽃대는 3개인데 이제 꽃대 요 하나가 좀 작아요. 어쨌든 피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어쨌든 제일 로 뒤로 쳐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속으로 아, 안 팔리면 내거안 팔리면 내거 이러고 아니 이제 조금 이게 싸게 공급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할수 있어서 들고 왔었기 때문에 나가면 나가고, 아니면 제가 해도 되고요. 그거 이제 다 합식해도, 네, 예뻐요. 그래서 요거는 다섯 벌부를 요렇게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제 이거 심어놓은 아이는 제법, 뭐라 그래야 돼요? 살짝, 예, 이, 좀, 태가 좀 잡혀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고요. 어쨌든 저희가 보면은 이게 노란색이 눈에 들어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카메라를 켠 것은 요거 갈아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어차피 다 대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한 번씩 그 미래 화훼 단지를 가면 득템을 해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조금 이렇게 농장주님, 이제 제 생각이에요. 농장주님, 농장, 이렇게 아니면 그런 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가,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 꽃대가, 신화가 둘레, 여섯, 여덟 개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게 지금 다 잘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혹여라도 이게 지금 볼 때, 다 죽었다 싶어도 혹시나 수태 위에 올려두면 여기서 초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덴드로비움들은. 네,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요거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부딪히는 걸 싫어해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는 게 여기가 부러져서 여기까지 죽었어요. 네, 여기까지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이었으면 이게 이제 만일에 제가 처음부터 다리고 있던 아이 같으면 혹여 이런 아이도 버리지 마시고 수태기에 올려두어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돌보던 아이 같으면 이런 아이들은 아예 보시겠어요? 이렇게 잘라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말라가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어차피 잘라서 촉을 내는 데 써요. 보면은 꽃이 여기는 다 폈어요. 생장점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의 죽었는데 여기는 생장점이 살아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올려두면 예. 요거도 보면 요래요. 요렇게 생장점을 여기는 다 썼는데 여기는 쓰지 않았어요. 죽었을 거라고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도 요거를 올려두어 보세요. 최대한 생장점을 살려서 잘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지금 부러졌어요. 요 아이도 여기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남아서 다음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줄수 있는 아이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두면은 최대한 모든 생장점들을 살려서 보세요. 이렇게 부러졌어요. 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아이를 그냥 여러 방향으로 하면 못스러웠을 수 있었으나 그냥 요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보시겠어요? 요렇게. 그래서 저는 이걸 심을 때 옆으로 심을 거예요. 아우, 신화 안 다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저도 성격도 한 성격 급해서.
요걸 요 요거 예 요걸로 옆을 요렇게 저 혼자 지금 요거 요 배에다 이렇게 초점 맞춘다고 혼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뜯어 들러붙어 있잖아요. 아우, 요거는, 아이고, 밑에 마사를 넣었었네요. 네, 마사예요, 마사. 여기가 이게 스텐이거든요? 스텐이 마사 떨어지는 거리예요. 저는 또 마사는, 예, 물 배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요거 씻어 올게요. 같이 가자고요. 혼자 씻어 올게요. 네, 이렇게 세척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요새 포크로 이렇게 덴드로비움들은 뿌리가 조금 강하기 때문에 포크나 이런 걸로 해주면 좋아요. 근데 이런 도구가 있어야 그래서 이렇게 할때 씻을 때 이렇게 해서 예 하면은 쭉쭉 빠져요. 이게 엉켜 있잖아 이게가. 여기가 머리 빗어주듯이 이렇게 하면 네,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심어줄 생각이에요. 보면 이게 억지로 이렇게 방향을 다 바꿨기 때문에 다 이래요. 네, 이 아이들은 조금 무의미한데 보세요. 여기 보면 전부 다 파랗게 살아나요. 여기에서 신화를 더 주기를 바래요. 요렇게 보시겠어요? 요 모양으로 이렇게 심어줄 꽃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꽃을 보려고 조심하다가 보니까 영 일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물 엎질렀어요. 그 지주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렇게 걸 거거든요. 대신에 요런 남아있는 요 마디들을 다 자르지 않았어요. 요 아이들 보세요. 여기 마디 요거. 거기에서 지금 한참 신화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얘가 부러졌어도 여기만 잘랐어요. 네, 지금 제가 관리를 들어야 가야 되기 때문에 얼렁뚱땅 이렇게 토분을 옆으로 이렇게 매달아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트릭스 독삼 완납 아니 완판 뭐몇 개라고요 그게? 그 있어서 마지막 귀한 거라서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했고요. 네, 요거는 제가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완판?
백두대엽 2차 완판? 네. 지금 원종은 일단 지금 호접란은 1차 완판, 2차 지금 들어와서 지금 완판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네. 어머, 철피 봐요. 남은 시간도 좋은 휴식을 갖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